야. 아, 이거 훌리. 大家好，我是欧巴 Studio。今天要看的视频是什么呢？ 리롱하우的新歌《你的婚礼》라는 영화의 주题曲입니다. 이 영화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처음에는 리롱하우 신歌가 나왔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영화 뮤직비디오로 나오더라고. 근데 그 제목이 《你的婚礼》고 리메이크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. 한국판 너의 결혼식이 이제 박보영이랑 김영광이 나오는 영화인데 너무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. 진짜 저 보면서 울었어요. 저 보면서 울었어요. 그거 아 결말이. 아 이거 말해야 되나 이거.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주인공이 허광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주가가 높은 배우예요. 약간 왕들은 넘어섰나 지금? 아마 넘어섰을 것 같아. 김영광 역할의 허광환 너무 잘 어울려. 둘 다 광자돌림. 한국판 너의 결혼식을 진짜 너무 재밌게 봐서 이번 리메이크 버전도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. 근데 완전히 똑같은진 모르겠지만 일단 보고 얘기하죠. 그럼 바로 보시죠. 如果我能早点长大 아 목소리 是不是就不会失去你? 허광환만의 그게 있어요. 但我是幸运的. 아 저희 曾经这么想来. 아, 여주인공 누구지? 아 이거 샤먼에서 찍었다던데? 아 진짜 야 역시 대학하면 샤먼이지. 오 여자 되게 예쁘다. 박보영 느낌이 살짝 나는. 너무 예쁘죠. 성첩장인가요? 15年后我会在干嘛要是能一直这样就好了可以啊就一直这样 아, 진짜 김혁강 느낌 난다. 비슷하네. 노래 진짜 좋다. 잘 어울려. 생일 나연인지. 오 진짜. 사랑의 신이 아쉽지 않아. 我怎么那么早了？那心痛啊！韩国版的时候都똑같은데后悔自己的选择。我跟你说，都똑같은데是亲口告诉我，永远都不会再让我伤心的。 其实我听到你说后悔这两个字，哦，勇气，这不，你努力了，努力了，啊，这个똑같죠，啊，这个장면，똑같은 거. 我的青春，是我的幸福，都是你给我的。哇！啊，你都分离，我有点痛。今天，不想再有任何遗憾。진짜 첫사랑 느낌 나는 배우다. 周小琪，我唯一不后悔的，就是跟你在一起。 我唯一不后悔的，就是跟你在一起。 무슨 말이죠?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거 하나는 너와 함께 했던 거다. 사랑했으면 후회는 없어. 후회한. 꼭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. 있죠? 없니? 아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거기서 본 것 중에 되게 와닿았던 말이에요. 헤어진 연인의 앞으로의 사랑을 질투를 하면은 당신은
했는지 행복해질 준비가 안 됐다. 헤어진 연인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때 당신은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한 때이다. 뭐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때 휴지로 똥 안 닦고 이제 눈물을 닦았어요. 일단 한국 영화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똑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. 전체적인 줄거리는 따라간 것 같아요. 이미 한국 영화를 본 입장에서 이 뮤비만 봐도 딱 알겠어요. 리메이크 잘한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캐스팅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첫사랑 진짜 생각나는 남주가 휘강한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그 김영광 그 모습이 보였어요.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 여자 배우는 그 첫사랑입니다. 너무 잘 맞게 호동호동하면서 귀염귀염한 트와이스 나연이 잠깐 보이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. 첫사랑 나는 느낌 배우들이 딱 있어요. 소정이랑 나세니에 나온 연주.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지, 여기 영화에 나왔던 박보영, 이 여배우가 예전에 모델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페이지 한미비오 정우라는 영화를 찍고 완전 대박이 났고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데 봐야겠다. 그리고 OST 캐스팅도 완벽한 것 같아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노래랑 영화랑 그냥 곡 자체가 너무 좋아요. 가사도 너무 잘 어울려요. 한국 너의 결혼식 OST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이거 리메이크 버전은 기획이 강한 것 같아요. 이미 보장된 스토리의 배우들 OST까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하면 약간 광고 받은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. 광고 안 받았습니다. 오늘 리롱아오의 신곡 뿌이한 이더 훌리의 윌카우 피엔을 보면서 들어봤습니다. 너무 기대가 되는 한국은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한. 하여튼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반창 해주면 안 됩니까? 아 저희가 반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단원반더 뿌이한 기대해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.